맹자왈 유부루지 예하며 유구전지 회하니라. 맹자 가라사대 부루. 우자는 여기서 헤아릴 우자입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명예가 있으며 온전함을 구하는 훼손이 있느니라. 무슨 소리냐면은 부루지 일단 1차적인 해석이요. 부루지 예하며 헤아리지 못하는 명예. 내가 무슨 명예를 앞세워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말해서 여기 구삼이나 아까 구이 같은 이 저기 뭐야 군자일 경우에 내가 그늘 그저 정이 늘 가운데 하면서도 항상 용언 말을 항상 떳떳하게 해서 미덥게 하고 그다음에 행실을 항상 떳떳하게 하면서 늘 삼가고 삼가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로 인해서 훗날 내가 무슨 뭐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스스로를 중용의 도로서 갈고 닦아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발탁되게 돼서 그다음에 명예를 얻게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헤아리지 못하는 명예. 그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삼과 사의 이런 어쨌든 뭐 재우가 되고 경대부가 돼서 나름대로 이름도 알리긴 했지만은 굳이 내가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진덕 수업하는 게 아니죠. 이른바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내 이름이 요렇게 그죠 널리 그런 두루두루 명성을 얻었더라. 그것이 부루지 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전지 회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죠 온전함을 구하는 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자 나를 무슨 자리에 맡았다 그러면 열심히 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너 공을 세우는 이유가 나도 이름을 좀 날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명예를 드날리기 위해서 그죠? 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더라? 나중에 모든 허물만 뒤집어쓰고 일이 잘못돼. 왜냐? 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뭐냐면 성과죠, 이게. 성과에 치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르칠 수가 참 많습니다. 성과에 집중하지 않고 먼저 진덕 수업하고 그죠? 이 중용의 도에 나가다 보면은 생각지 못하는 명예를 얻겠지만 오로지 성과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오로지 뭐냐면은 그 스스로의 명예 훼손만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먼저 하나로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서 그 맹자 정의에 보면 조기가 누구를 얘냐면 부루지 예에 대해서는 바로 미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 미생이라는 사람 미생지 신으로 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어떤 여자하고 이 미생이 그 천하에 굉장히 그 사람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저기 뭐냐면은 어떤 여자하고 다리 밑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던가 봅니다. 그것도 여름날. 그런데 마침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그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다리 밑이면은 강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기 피해야 되는데 여자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불어나도 다리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때요? 그 떠내려가서 죽게 됐죠. 그래서 이 미생의 신뢰라 그래서 야 믿음으로 얘기하면 미생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할지. 근데 어쨌든 훗날 사람들이 야 저 신뢰의 최고는 미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본인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이름을 얻게 되는 경우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구전지 회에 대해서는 그 조기가 누구를 예를 들었느냐면은 진부점이라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나라의 그 대부했던 최저가 자기 부인이 당시 제나라의 장공과 바람이 났죠. 장공과 바람이 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가 뭐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진부점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대부벼슬을 하니까 어쨌든 자기가 모시던 군주가 죽겠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구해야 되죠. 밥 먹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냥 갑자기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숟가락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말을 대기하라 그러는데 그냥 막 계속 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감당 못하고 막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는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마부가 가다가 그 정도로 겁먹을 것 같으면 애초에 나서지 마시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도 아니다. 내가 이 나라의 녹을 받는 사람으로서 군주를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죠? 이른바 자기 명예를 위한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는데 얼마나 위에서 바들바들 떨었으면은 말이 가다가 놀라가지고서는 펄쩍 뛰니까 거기서 그냥 떨어져 죽었다 이 소리입니다. 본인은 대부로서의 자기 명예를 최대한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냐 저런 새 천하의 겁쟁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온전히 명예에 대한 훼손만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조기의 예는 재밌기는 한데 지금 맹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해석이 좀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스스로의 내실을 갖추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써 무슨 일이든지 해나가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뭐예요? 명예를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오로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른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명예 훼손만 가는 일들이 있더라.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세상을 보니까, 맹자가 당시 열국의 상황을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구전지 회가 되는 거죠. 바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 조금 부족한 거 보충했습니다. 그 다음에 20.